오빠 근데 내가 여자로서 한마디만 얘기해줄까? 그러니까 폭스 같은 년들은 피해야 돼. 오! 오! 예! 야, 다음 주에 좀 각광이만 좀 준비해라. 어? 엄마 그래도 나름 원래 아니 원래 이렇게 합방하고 하면 회장님들이 한 번씩 시원하게 한번 싸주는 거야. 그거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아프리카에 내려오는 우리의 아프리카 고유의 전통인데. 자, 한 잔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합시다. 짠. 짠. 국룰이지. 쑥쑥쑥 생각나더라. 님 삼삼계 살아있게. 선님 대장발이 술 한잔 올리고 나가 뒤지겠습니다. 단결 물결 표 물결 표 물결 표. 제가 이제 저기 시화방 조제 이제 그쪽 이제 그 알지? 오이도 가는 이제 그쪽 너 가봤어? 아니요. 그 서해안 이제 그쪽 어부야. 응? 요즘 이제 거기 꽃게철이고 뭐하고 해서 아침 일찍 이제 저 꽃게 잡으러 가고 이제 이러려면은 빨리 자야죠, 여러분들. 어부요, 갑자기요, 제가요. 아, 서고야, 좀 드립 좀 받자. 예, 형님. 저 빨리 나가서 이거 그물 좀 수리해야 됩니다. 뭐합니다 하고 센스 있게 그렇게 받아치고 가면 되지. 꼭 저걸 저렇게 꼭 티나게 그래요. 저도 다음에 직업 하나 만들어주십시오, 형님. 아,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조쿨 한번야. 얘네 일단 가함을 한번 볼게요. 진짜 직업이 뭐 같아 우리 조쿨 한번. 조쿨한 오빠? 역캠 매니저. 역캠 매니저는 그게 도지. 아니 그냥 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? 제머라 했어요. 못 들음. 아니 그냥 뭐 못 듣는 게 나요. 못 듣는 게 나. 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성형 조금 했잖아. 그치? 또 할 생각이 있어? 솔직히 말해줄까? 솔직히. 할 생각은 조금 있어. 어디? 코 다시. 코를 한 거야? 나 코 같은지 몰랐어. 그치. 얘 말인 즉슨 딱 그거지. 전이 코 되게 화살코네? 좀 약간 그래서 설마 수술했는데 화살코였을까? 진짜 약간 그 생각했지? 아니 너도 이제 그거 알잖아. 좀 약간 너가 이렇게 코를 살짝 봤을 때 살짝 좀 화살코 이제 그 형상이 있어. 근데 내가 이거 말해. 화살코는 어떻게 안 된대. 안 된대. 진짜로 여기를 그래? 찌야 되는데 여기 찌면 내가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나고. 그러면 안 되지. 화살코는 의학도 어쩔 수 없는구나. 근데 괜찮아. 나는 화살코도 매력이 있는 거야. 근데 격려 말 너무 심하다, 너. 아니, 저게 한 거예요? 저게 한 거예요? 그거는 같은 여자끼리 그래. 되게 이거는 진짜 드립도 아니고 너무 상처받지. 아니, 나는 자연 미인인 줄 알았어. 진짜로.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? 이게 여러분들 딱 옆에서 보면은 이 화살코가 진짜 딱 살짝 올라가서 성난 황소야. 여러분들 성난 황소 보면은 코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막 여기 막 코 기운 막 이렇게 연기 막 스모그 뿜어져 나오잖아. 경력 되게 좋아한다. 기분 나쁘게 듣고 그런 거 아니지? 아, 기분 나쁘지 않죠. 많이 듣던 소리라서. 근데 그래도 이쁘긴 해. 맞아. 그치. 진짜 이쁘긴 해. 진짜 많이 들어. 눈, 코, 입 다 이쁜 건 아닌데 그 조화가 있다. 그런 거 진짜 많이 들어. 얼굴형이. 근데 원래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. 절대 얘랑은 결혼하면 안 돼. 응? 왜? 왜냐하면은 눈, 코, 입 뭐 다 이제 못 생겼잖아. 그럼 진짜 2세 생각하면은 이게 또 그게 안 돼요. 잠깐만 이렇게 둘 중에 보면은 격려가 좀 애들을 되게 좀 잘 볼 것 같아. 그치 그거 여러분들 그거는 맞죠, 그쵸? 애기를 좋아해. 아 진짜? 그리고 강아지도 좋아해. 고양이는 싫어. 근데 뭐 애를 갖다 왜 또 강아지로 비유를 해? 아니 애기도 좋아하고. 뭐 애기가 동물이야 뭐야. 왜 애기가 좋으면 애기가 좋은 거지. 뭘 거기서 강아지도 좋아해가 왜 나와? 와, 얘 좀 사고방식 이상한 애네. 이것도 좋아. 아니 어떻게 사람이랑 개랑 비교를 하냐고. 아니 비교한 게 아니. 비교한 거잖아.
어? 애기를 좋아했으면 좋아한 건데 강아지도 좋아해요. 어, 무슨 애를 갖다가 뭐 잠깐, 야, 우리 좀 재윤이 좀 잠깐 봐줄래? 하면은 뭐 개구리에서 키우래네. 재윤아 어? 사랑해. 아니, 맞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와,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야. 진짜로. 뭔가 나는 여러분들, 제가 괜히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. 방금 재윤이 애기도 좋아해요 하면서 어 저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했을 때 너 혹시 그때 그 눈빛 봤어? 어 봤어. 순간 여러분들 딱 그 눈빛이 보였는데 저는 섬뜩했어요. 여러분들 그거 저만 봤습니까? 예? 아 예 어어 어. 아, 예 윤서도 봤대. 여러분들도 보셨죠? 아 문성근 보는 줄 알았다니. 아니야 그거는 아 근데 여러분 방금은 너무 억까가 아니라 예 격려가 말 실수했죠. 예? 어. 문어 줄게 오빠. 다른 거 주면 안 돼? 다른 거 어떤 거? 뚝뚝뚝 김지우 님 1472개 살아있네. 광우 오빠 사랑해요. 근데 지우야 아까 아니 나 아까 방송하기 전에 막 쟤네 막 주유랑 막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제 봤어. 탁 이제 거기서 이제 주유 막 바이올린 치고 막 이제 지우 막 피아노 치고 뭐 하니까 내가 봐도 되게 좋아. 어? 진짜 좋다. 어, 딱 클래식의 선율이 막 들리고 뭐 하고 이제 이런데 나는 지우의 눈빛을 봤어. 진짜 오빠한테 너무 상처더라. 왜? 어떤 어떤 채팅이 올라와. 야. 이런 천상의 어?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보컬이 친구라는 순간 지우가 씩 웃으면서 빠개더라. 하, 그때 뭐 진짜 그냥 어, 나 솔직히 좀 자존감이 확 죽더라 얘들아. 자존감이 확 죽어. 원래 보컬... 오빠 사랑해요 박광우 밴드 포레버. 오빠 없음 박광우 밴드 안됨. 이제 와서 당연한 이제 와서 척척이야. 이제 와서 아까 진짜 그런 놈들 다 가만히 내비두더라. 어? 야 저 락채윤 같은 애들은 좀 쳐내. 저런 X새끼들은 어? 아휴 X새끼야 그럼 여기 앉아서 계속 술 먹고 이제 이러고 몸에 달라붙어 있는 이제 이런 원피스 입었는데 씨발 어떤 진짜 멸치고 뭐한 건 간에 이렇게 살짝 애교배 정도 안 나오겠냐. 아 나오지 다 나오지. 이 새끼야 어?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은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여자 안 만나보고 그냥 이제 TV에서나 뭐나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빅토리아 시클렛? 아니 시클릿인가 뭔가 그 씨발 무슨 뭐 속옷 모델들 그거만 뭐 쳐봤네. 저런 인간적이 못한 새끼들 당연히 술 한잔 먹고 뚝뚝뚝 경화경 여강우님 이렇게 어 나오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애교살이고 이제 뭐고 되게 좋은 거지. 아 뜨거워. 뭐 뜨거워. 이게 일어났는데 아니 나 익숙한 뜨거워? 어 여러분들 아니 플라스틱이 이게 어, 여러분들 플라스틱 그렇게 뜨거울 일이야? 아니 그 스테인레스도 아니고 이렇게 뜨거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 변형까지 될 정도로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예, 윤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원래는 제2의 김시원 뭐 이렇게 되고 싶다. 어 그럼 너는 제2의 너, 누가 되고 싶어 솔직히? 나 궁금해. 어 제2의 나는 없어. 그냥 아니, 나는 내가 되고 싶어. 그게 아까 내가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다. 누구만큼. 지멘? 근데 왜 조꼭지를 조꼭지? 아니 조꼭지! 아니 왜 봐! 근데 너네 자꾸 선물 키우고 이러지 마. 그래. 나 주인 있어. 어? 응? 아! 오? 어저께 방송 보셨잖아요. 지가린. 어? 어? 응? 그 어저께 방송한 그 분? 오빠 근데 내가 여자로서 한마디만 얘기해줄까? 어.
그런 그러니까 폭스 같은 연들은 피해야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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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아니 왜 이래? 야, 진짜 여자. 아 윤수야 하지 마. 아니 하지 마 하지 마. 내가 항상 끝나고 오빠가 오빠 방송 다 보잖아. 그런 폭스 같은 연들 피해. 아야 하지 마. 아니 야 이게 왜 이래 오늘? 아, 왜 와서? 어? 어? 오빠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. 폭스 같은 연들. 아야야야야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아 여러분 아. 오늘 윤서가 좀 술이 많이 취했나봐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야. 윤서야 시원이까지는 오빠가 가봐가 돼. 어. 가린이 아니야. 어? 가린이가 누구야? 아!